까깝. 개개도 멍멍시에 사는 천둘곱시. 영혼이 가출한 듯한 표정의 둘곱시는 2차 접종을 맞고 집에 가는 길이다. 주사 맞을 때나 지금이나 표정의 변화가 없다. 비지한 남자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먹고 자고 싸느라 몹시 바쁜 와중에도 1차 사회화시기 훈련에 돌입한 둘곱시는 아직 접종이 끝나지 않은 아기 베베이기 때문에 전용 슬링백을 사용하거나 안은 상태에서 집 앞 근처로 매일같이 산책을 다니기 시작했다. 산책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적당하며 반려견의 컨디션과 적응력에 따라 천천히 거리와 시간을 늘려주면 된다. 이 시기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다른 강아지 친구들과 접촉하거나 오염이 심한 바닥에는 되도록 내려놓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둘곱시는 바닥에 내려가고 싶어하는 눈치다. 그런 둘곱시를 위해 가끔은 이렇게 오염이 적은 바닥에서만 잠깐씩 걷게 해주었다. 생전 처음 듣는 휘파람 소리에 고개를 번쩍 드는 둘곱시. 더럴덜덜한 자세로 자리에 앉더니 휘파람 소리에 맞춰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오늘은 부모님 가게로 식사를 하러 온 둘곱시. 다 아니고 견주 혜미씨. 그런데 이때 그 남자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다. 어허. 그렇다. 식탐이 생긴 것이다. 음식에는 관심도 없던 둘곱시였는데 이렇게나 큰 것이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미안해졌다. 그러나 혜미 씨는 일부러 약을 슬슬 올려본다. 이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기 때문이다. 둘곱이 왜? 놀고 싶어서 그래? 밤이 깊었다. 인형 가지고 놀아. 잠들 시간이 지났는데도 쌩쌩한 둘곱시 때문에 혜미씨는 곤혹을 치르고 있다. 그런데 이때 혜미씨는 못 볼 꼴을 보고야 만다. 우야호! 가자, 나가자. 좋은 거 봐. 뚜껑. 별 볼 일 없는 백고바 채널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놓치지 말자. 들고 봐, 여기 봐. 끝으로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